자,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면서 갈면도 할것 같은데 네. 지금 좀 고민이 되나 봅니다. 또한 번의 벤치 타임아웃. 앞서 투뱅크를 조언해주면서 두 점짜리를 챙겨갔었던 강동국 선수의. 지금 강동 선수가 보기에도 갸웃거렸거든요. 자, 지금 이제 강동원 선수가 얘기한 거는 롱롱으로 키스를 빼라고 한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옆돌리기를 지금 두껍게요. 네, 파란 공을 두껍게 쳤을 때 롱롱, 그러니까 장쿠션, 장쿠션으로 키스가 빠진다. 그리고 코너를 안 돌릴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. 예. 근데 지금 선택이? 지금 뒤돌려치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예. 좋아해. 아예 단단 장 형태의 더블 쿠션으로 갔습니다. 이것도 일자구를 롱롱으로 뺐네요. 그러네요. 다시 보시죠. 네. 예, 롱롱이잖아요, 이게. 그러네요. 이것도 예. 롱롱으로 뺀 거네요. 네. 아, 혹시나 장에서 단으로 간 다음에 이게 옆돌리기처럼 해서 파란 공 쪽으로 갈까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빼란 뜻이었을까요? 근데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, 세트 포인트입니다.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보내줘야 됩니다. 생각보다. 키스인데. 오히려 하지만 키스가 아직은 희망이 있죠.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죠? 자, 여기서 아, 네. 득점됩니다. 마지막 한 점을 행운의 득점으로 장식하면서 자, 분위기를 확실하게 SK 넷터가 다이렉트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. 조재호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은 확실하게 좀 많이 운이 없었어요. 네, 네. 진짜 운이 없는 편이었죠.